자, 이제 다음 편으로는 그 이제 해상왕 장보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어요. 해상왕이었죠. 그 통일신라 시대 때 이제 지방 출신이고요. 그 원래 이름은 장궁복이었어요. 근데 이제 중국식으로 부르다 보니 장보고가 된 거야. 그래서 당시 한 서남해 지역 섬에서 목장을 운영하던 그 목동 출신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해요. 왜냐면 중국에서 활약을 할때 이제 기병 쪽을 지휘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좀 약간 중마고로 지냈던 정년은 그한번 물에 들어가면 그 얼굴을 물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50리까지 갈수 있었던 엄청난 피활량을 자랑했다 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그 완도 출신일 것이다 라는 추정도 있어요. 왜냐면 청해진을 설치한 위치가 자기가 왠지 잘 아는 지역에 설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은 그 약간 섬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변산반도가 고향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단은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무래도 어릴 때 이제 신라의 골품제 사회에서는 뭔가 출세할 길이 없으니까 장보고는 정년하고 같이 당나라로 가요. 당나라에 가서 당나라 군대에 입대를 해요. 근데 이 군대에 입대하는 방법이 그 이제 당나라가 아마 이때 그한 800년대 때한 700년대 800년대 한 이때쯤에, 그러니까 당나라 후기 때, 그때 이제 그 무관이 돼요. 해서 무령군 서주 무령군 소장까지 돼요. 일종의 장군 이름이에요. 그 절도사 휘하의 관직으로 한 5,000명 정도의 군사를 통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한 영관급 장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 무령군이라고 하면요, 당시 산동반도에서요, 고구려 유민 출신의 절도사였던 이사도가 그 군벌 세력이 엄청나게 커져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참고로 그 이전 시대의 고구려 유민 출신으로는 고선지 장군이 있죠. 그 고선지 장군은 그 당나라 현종 시대 때 활약했던 장군인데, 그 뭐냐, 고선지는 아주 어릴 때 고구려가 망했었어요. 아이간 고구려 유민 출신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이 무령군 소장 신분으로 이 평로지청 번진 진압에 참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쭉 출세를 하다가 장보고가 갑자기 돌연 이잘 나가던 그 관직을 버리고 신라로 귀국을 선택하게 돼요. 신라로 귀국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신라 사람들이 당나라에서 해적들에게 잡혀서 노비로 매매되고 있었다. 그래서 이때 장보고가 이 노비들을 보고 자기가 책임을 질 테니 얘들을 풀어줘라 하고 풀어줘요. 그래서 장보고는 나중에 신라로 돌아올 때 이때 구했던 노비들을 전부 다 데리고 돌아와요. 전부 다 데리고 돌아오고요. 전부 다 이제 데리고 돌아와요. 그 데리고 돌아오는데 그
그게 이제 1차적인 이유고, 그리고, 뭐냐. 죽마고 정녀는 이때 당시 당나라에 남아요. 당나라에 남는데, 문제는, 당나라가 그 이후 군제 개편을 해가지고, 그 군제가 개편이 되면서 편제가 줄어들어서, 정년이 이때 좀 자리를 잃게 돼요. 그래서 이제 먹고 살기 힘들 정도로 몰락을 해가지고, 그, 장보고한테 의지하기를 처음에 망설였다. 그런 기록이 있는데, 그러니까 장보고는 이때 나는 신라로 돌아가겠다 했는데, 정년은 아니다, 나는 남겠다. 신라 가면 다시 업으로 살아야 된다. 근데 거기 가고 싶겠냐? 전기톱살인자님, 별풍선 두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 네. 두개 팽가에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년은 자기는 먹고 살아야 된다고 일단 남았는데, 오히려 정년이 그 당나라에 남아있다가 나중에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그 군제 개편 문제 때문에. 어쨌든 장보고는 신라로 돌아와서 이제 청해진 대사가 돼요. 청해진 대사가 되고, 그 청해진에서 약간 이제 그 왜구나, 그 일본 해적을 왜구라 부르죠. 왜구나, 당나라 해적, 중국 출신 해적들, 이런 해적들을 막 소탕을 하면서 그 중계 무역로를 확보를 하고, 거기서 이제 엄청난 그 부를 축적을 하죠. 아, 네, 말만으로 감사하고요. 자,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된 거야. 그래서 정년이 나중에 그 신라로 돌아와서, 그래, 차라리 죽더라도 고향에서 죽자 해가지고 이제 그 정년이 청해진으로 합류하게 돼요. 그래서 한 805년 전후에 당나라를 가서 828년에 귀국을 해요. 그래서 흥덕왕은 장보고한테 군사 1만을 주고 그 대사의 직함을 내려줘요. 근데 문제는 신라 흥덕왕은요, 신라 헌덕왕의 동생이에요. 신라 헌덕왕은 조카인 애장왕을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흥덕왕은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조카인 애장왕을 죽이는데 그 협조를 했었어요. 그랬었기에 민심도 안 좋았고, 그리고 822년에 신라에서 김원창의 난이 일어나요. 이 김원창의 난이 일어나는 바람에 그 이제 왕권하고 지방 통제력이 급격히 떨어져 가는 시대였어요. 그 쾌공황을 끝으로 무열왕계 왕권, 그 무열왕계가 그 이제 혈통이 단절이 되거든요. 그 이제 무열왕계 왕가가 그 단절이 되고 다시 뇌물왕계로 복귀를 해요. 근데 계속 귀족들의 힘, 호족들의 힘이 조금씩 세져 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김원창의 난이 일어났겠죠. 자, 그래서 당시 828년의 형편으로는 장보고한테 정부군대 1만 명으로 통째로 주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라 정부의 일부 군사, 뭐 장보고가 데리고 온 사병, 아니면 이제 그 지역에 가서 군대 입대할 사람 모여라 까지 더 모여서 1만 명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쨌든 최고의 해상 무력 집단이 되고, 그거를 이용해서 좀그뭐 거래도 하고, 나름 그 바다를 좀그 안전적으로 안전하게 그 만들었던 그 인물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그 이후 흥덕왕이 죽어요. 흥덕왕이 죽고 이제 왕위 계승 내전이 일어나요. 이 과정에서 그 서열상으로 높았던 김균정, 왕그 흥덕왕의 사촌 동생인 김균정이 죽어요.
그리고 흥덕왕의 조카인 김제륭이 왕이 돼요. 희강왕으로 즉위를 해요. 희강왕이 즉위를 하고 그 희강왕이 즉위하고 이제 김균정의 아들인 김우징은 장보고한테 의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장보고의 보호를 받고 있었는데 그 문제는 몇년 뒤에 그몇년 뒤에 희강왕이 그또 김명 그 자기의 부하들이었던 김명하고 이홍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배신자들의 손에 죽기 싫어서 희강왕은 자살해요. 희강왕이 자살하고 김명이 이제 민회왕으로 즉위를 하죠. 근데 오그 김우징은 뭔가 이제 왕이 될 만한 명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역적인 김명을 처단하고 내가 왕이 되겠다. 한데 자기는 군사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김우징은 장보고한테 군대를 빌려요. 장보고에게 군대를 빌리기로 해. 이제 만명 중에 그 5천명을 빌려요. 5천명을 빌려가지고 정연, 염장 등이 여기를 그 지휘를 해요. 김우징을 돕기로 해요. 대신에 장보고는 김우징한테서 조건을 받아내요. 김우징이 공약을 해요. 내가 왕이 되면 내가 왕이 되면 장보고의 딸을 태자비로 책봉을 하겠다. 생방송이고요. 그래서 태자비로 책봉하겠다. 그 말에 장보고가 그래. 그러면 내가 도와주겠다. 해서 자기 휘하의 군사 만명 중에 5천 명을 이 나름의 그 뭐냐? 김우징의 아빠인 김균정을 죽였던 그 역도들을 토벌하는 반정군이라는 그 컨셉으로 설아벌로 진격을 해요. 참고로 김균정하고 김우징 부자는 장보고가 신라로 돌아오기 직전에 김원창의 난에 진압을 할때 활약을 했던 장군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완도에서 출발을 해서 남원으로 해서 대구 그리고 설아벌까지 가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 광주대구 고속도로 있죠? 12번 고속도로. 그 루트를 아마 그 백두대간의 그 사치제를 넘어서 아마 갔을 거예요. 사치제를 넘어서 뭐 갔겠지 뭐 그런 얘기가 있겠죠. 근데 결국 그래서 민회왕을 잡아서 죽여요. 민회왕 잡아서 죽이고 그 김균정을 죽였던 이홍까지 찾아서 죽여버려요. 근데 문제는 김우징이 신무왕으로 즉위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등에 종기가 생겨가지고 재위 7개월 만에 죽어요. 그 재위 7개월이면 신라 왕 중에서 재위 기간이 제일 짧아요. 그래가지고 김우징은 일단 왕이 된 다음에 장보고에 대한 보답으로 장보고를 감히 군사에 임명을 해요. 감히 군사라고 벼슬을 올려주고 이제 그 땅도 줘요. 더 이제 큰 부자가 되게 해줬어. 근데 장보고는 좀 서운한 거죠. 다른 일들이 밀려가지고 자기 딸이 태자비가 되는 거에 좀 계속 밀리다가 신무왕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성왕이 이제 또 장보고한테 장보고를 진해 장군에 임명해. 근데 이제 장보고는 자기 벼슬이 또 오르고 대우를 좋게 받는 건 좋겠는데 왜 도대체 내 아들은 문성왕의 왕비가 되지 못하는 건가? 그리고 문성왕은
이미 다른 그 귀족하고 결혼을 해요. 그래서 그 장보고가 문성왕한테 폐하, 약속은 좀 이행하셔야죠. 하니까 문성왕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하면서 장보고의 딸을 두 번째 왕비로 맞아들이겠노라 했더니 신하들이 반대를 해요. 당신은 이제 그 집사부의 힘이 약해지고 다시 화백회의가 힘이 강력해질 때였거든요. 분명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삼국사기 보면 문성왕 8년 청해의 궁복이 그의 딸을 왕비로 받아주지 않은 것을 원망하여 청해진의 근거지를 두고 반란을 일으켰다. 조정에서는 그를 토벌한다면 생각지도 못하는 후환이 있을 것이 염려스럽고 그를 그대로 두자니 그제는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근심했다. 그래서 그 신무왕이 즉위할 때그 신라 조정으로 그 인사 이동이 됐던 염장을 장보고한테 보내요. 아, 궁금한 거는 제가 잠깐 다음 파트 넘어가기 전에 좀 얘기 들어볼게요. 그래서 그 염장은 장보고한테 이제 첩자로 간 거야. 그래서 자기가 왕에게 원망이 있는데 의지해서 살려고 도망쳐 왔다. 근데 장보고가 니들 때문에 내 딸이 왕비가 못 됐는데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나를 찾아오냐? 그러니까 염장은 그건 백관들이 가능한 거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해서 장보고를 다시 만나요. 그래서 이제 염장은 염장의 그 환영 파티를 열어요. 근데 문제는 그날 정연이 하필이면 바다에 나가서 자리 없었어요. 그래서 장보고는 이제 술 먹고 뻗었어요. 장보고가 이제 뭐 대장부는 술을 잘 마셔야 돼 하면서 술을 막 한동이를 그냥 통째로 원샷을 해. 그렇게 몇 번을 마셔요. 술 조심해야 돼요. 술 먹고 뻗었는데 염장이 장보고의 칼을 뜯어서 빼서 장보고를 찔러 죽여요. 그래서 여러분 술을 조심해야 돼요. 술 먹고 죽을 수도 있어요. 누구 원한 있는 사람하고 뭐술 배틀 하겠다. 그렇게 술막 마셨다가 그렇게 원한 있는 사람한테 얻어맞을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장보고가 죽은 다음에 이후 청해진은 자체적으로 좀 혼란에 빠져서 이제 청해진을 떠난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몇년후 851년에 신라 조정은 그렇게 점점 규모가 줄어들어가는 청해진을 완전히 없애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김제의 벽골군으로 강제로 옮겨요. 김제로 강제로 옮겨요. 그렇구요. 근데 참고로 이때 서남의 지역에서 선종불교가 좀 유행을 했는데 당시 청해진에서 그 이제 뭐냐 서남의 지역에서 스님들이 당나라를 갈때 여기 청해진에서 배를 타고 갔거든요. 그래서 그 장보고가 당시 뭐 무역선들의 항로를 막 보호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그 선종 승려들이 이 서남의 지역에 많이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요, 그 유명한 고려시대 초기의 경보대사가 있어요. 이 경보대사가 이 서남의 지역에서 활동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요, 선종이 유행한 그 서남의 지역에서 그 왕건도 나중에 그 활동을 하고 그 뭐냐 왕건도 선종불교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아요. 네, 이런 방송도 있어요. 저만 하는 건 아니에요. 저 혼자 이런 방송 하진 않아요. 저도 어떤 분의 영향을 받은 거고요. 자, 뭐 그랬던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장보고, 호국인물로 선정됐던 인물이었고
그 약간 이제 해상왕 글쎄요. 청해진이라고 해가지고 그 지금의 완도군에 가면요. 완도군에 아마 그 국도 10, 일반 국도 13호선인가 아마 그쪽을 지나갈 거예요. 그 해남읍에서 저기 완도대교로 넘어가는 그 국도일 거예요. 그래서 그 완도의 그 국도 그길 이름이 청해진 대로예요. 자, 그러면 자, 이번 파트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이제 다음 파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